난 1년 전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중이다. 정확한 병명도 없어 약도 없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정신마저 피폐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선 처음 보는 병이라 내게 진통제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외국의 유명하단 병원도 수도 없이 찾아가 봤지만 결국 내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우리 집은 상당히 유복한 편이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핏 듣기론 가진 부동산만 팔아도 몇백억은 좋게 나올 거란 얘기를 넌지시 들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 가진 건 많지만 병까지 가지고 말았으니 너무 고통스러워 오늘 밤. 난 결심했다. 다리에서 투신하기로. 그렇게 밤이 되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리에 도착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도 이제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 후 난간에 올라서 뛰려 했던 순간 저기요! 란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날 붙잡았다. 그러더니 왜 삶을 포기하려 하냐며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살면서 날 위해 울어준 사람은 여태껏 가족 말곤 없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내가 돈이 많은 걸 아니까 친구인 척을 했던 것이지 정작 내가 희귀병에 걸리고 나선 누구 하나 날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곧 죽을 테니까. 곧 죽는 사람에겐 콩고물 받아 먹을 것도 없을 테니까. 그 여자에게 물었다.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왜 우냐고. 여자는 처음 보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 그 후 난간에 기대어 앉아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희귀병에 걸린 이야기부터 투병 생활이 힘들어 방금까지 삶을 마감하려 결심했던 이야기들, 남에겐 말 못했던 내 속마음까지 이상하게 이 여자에겐 털어놔도 안심이 됐다. 이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감정이입해서 자신의 일처럼 들어주었고 매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난 조심스레 혹시 연락처를 물어봐도 되냐 했고 여자는 흔쾌히 알려주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우린 단숨에 많이 가까워져 연인이 됐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그녀가 옆에 있을 땐 통증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 후 난 그녀 덕인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고 신기하게도 1년 만에 내 몸은 정상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난 그녀에게 청혼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버리고 그녀는 나의 청혼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미 예견했다는 듯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었다. 하늘의 장난인지 그녀 또한 하반신 쪽에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한 번도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단 사실을. 그래도 자긴 원래 성격이 긍정적이라 희귀병에 굴하지 않고 삶을 살아온 거라고 했다. 난 괜찮다고 했다. 오히려 그녀가 괜찮다면 바로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간 날 지켜줬으니 이젠 내가 평생 지켜줄 차례니까. 어차피 그녀가 아니었으면 난 1년 전 죽은 목숨이었으니까. 내 병을 낫도록 옆에서 좋은 에너지를 나눠준 그녀였고 평생 이런 여자는 다신 못 만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며 경고했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이미 그녀는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녀가 아니면 내 삶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설령 그녀가 만약 죽게 되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다. 그렇게 우린 결혼했고 5년이 지난 오늘 그녀가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이 된 첫 기일이다. 그곳에선 잘 지내고 있지? 갑작스레 내 인생이 나타나서 내겐 새 삶을 주고 정작 자기는 홀로 별이 돼버린 야속한 사람. 항상 밤하늘에서 밝게 비춰줘서 고마워. 인생은 긴 듯하지만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니 조금만 기다려줘. 그곳에선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